어디 한 가정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대사가 있다면은 자녀를 결혼시키는 혼인잔치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혼식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목회자는 그 결혼식 주례를 하고 마지막에 둘이 웨딩마치를 드리면서 손을 잡고 나아가는 걸 볼 때에 일생 동안 오늘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결혼식을 위해서도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자녀들의 혼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우면 그 부모님의 정성과 또 그 열심, 행복을 기원하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저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을 기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친히 참석하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모자란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을 즐겁게 한 기사를 통해서도 기독교가 이런 잔치집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요, 행복에 홍익하게 만드는 종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첫 번 기적이 물로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서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는 심판의 재앙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에 은혜와 기쁨을 주는 그런 기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하는 가정을 보면은 과정에는 저 갈릴리 지방에서 꼭 둘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를 했던 동네입니다. 거기에 들리면은 아주 혼인잔치집이 있던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포도주 단지들이 놓여 있고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동네인데 그것이 유명한 것이 가나의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기사를 중심해서 그 가나 동네에는 포도주를 맞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사다가 성찬 예식 때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맞는 포도주를 만드는 데가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던 그것이 아직도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정이나 교회가 잔치집의 종교요, 잔치집의 즐거움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잔치집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혼인집에 참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예식에 그 바쁘신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친히 참석하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 잔치집은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인척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 공생애를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친히 그 바쁘신 예수님이 참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있다의 것은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즐거운 잔치집에 참석하시고 병든 가정에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우리와 똑같은 슬픔과 즐거움에 동참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륜지 대사라고 볼 수 있는 이 기쁨의 결혼식에 귀하신 분들이 참석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도 결혼식에 아주 귀하신 분이 참석을 하고 축하하고 하객 중에 참여한 걸 볼 때에 얼마나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식을 주례하다 보면은 그 결혼식에 참여한 분들이라든지 그들이 경건하게 그 결혼식의 축복을 비는 모습을 보면은 그 주원 측의 가정의 품위를 대개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혼인집에 오셔서 같이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축복해 주실 때에 그 가정은 얼마나 영광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근엄하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엄격하신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이 잔치집에 오셔서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아마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모든 하객들에게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활짝 웃으시는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혼인잔치집에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예수님, 육신을 입으시고 있다고 여신 예수님, 인간의 즐거움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잔치를 한번 지나게 되면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나 유대 나라에서는 일주일 동안을 잔치집에 가서 지납니다. 하여간 그 집에 가서 포도주를 퍼마시고 그리고 저 음식도 마음대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먹고 마시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주는 것이 유대 나라의 풍습인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잠언서 17장 25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희락이라,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즐겁고 기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약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었던 노울만 쿠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들어서 아주 위험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진단에 의하면 가망이 없이 아주 절망적인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의 마지막 요법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웃고 기쁘게 지날 수 있겠느냐 하는 웃음과 기쁨을 주는 처방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울만 쿠신이라는 사람이 웃은 얘기를 많이 듣고 웃은 영화를 보면서 한참 웃고 그리고 즐기는 가운데 자기의 병이 다 없어졌다 하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고 육신의 질병까지라도 치유를 받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렇게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인 치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가장 치료하는 데 가장 요긴한 양약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보는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시간이고 예배를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의 독소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가장 건강한 시간을 예배 시간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인간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과정이다. 그래 홀리스틱 힐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혼인집에 참석하신 것만도 영광인데 그런데 그 가정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집에 결혼식이 있으면은 한 1, 2년 전부터 포도주를 잘 담가서 그리고서 그것을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데 그만이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이 포도주로 주로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 집의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 잔치집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낭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만히 보시니까 마리아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당황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집에 모자란 게 없나? 이 집에 오늘 부족한 게 없나? 예수님께서는 살피시고 주님을 영접한 그 가정에 오셔서 떨어진 포도주를 만드셔서 기적으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실 때에는 우리의 모자란 것, 우리의 부족한 것, 떨어진 포도주, 떨어진 기쁨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다 기적 가운데 만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기적이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집에 오신 것만도 고마운데 모자라는 포도주를 만드셔서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상징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잔치집의 기적에 참여하는 우리입니다. 잔치집의 기적에는 예수님 혼자서 기적을 부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유대 나라의 집에는 들어가시면은 도랑아리가 있는데 그 도랑아리는 그 원래 비가 오지 않은 고장이니까 이 샌들을 신고서 다니면은 발에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물을 떠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들어갔으면은 그 안집에서는 향유를 준비했다가 이 향유를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그 향기가 진동하는 데서 점심을 나누거나 즐겁게 대화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잔치집에 도랑아리 여섯이 있는데 도랑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이 종들이 가서 물을 기르다가 가득히 채웠습니다. 아마 요즘 양으로 말하면 100갈론에서 180갈론까지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굶주린 백성들에게 5천명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도 보리떡 다섯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온 손원의 그 물건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나누어줄 때에 제자들이 50명 100명씩 앉히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셔서 그 제자들도 기적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남은소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함에도 고치심에도 불구하고 진흙을 끼고서 눈에 발고는 저 시내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해서 그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를 살리실 때도 그 무덤 앞에 가서 우시고는 돌을 옮겨놓으라 너희들이 돌을 옮겨놓으라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다른 사람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하인들이 물을 기르다가 가득히 채우라 순종했습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가 주는 순간에 이 맹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처음 포도주보다도 맛있는 포도주가 됐습니다. 저는 포도주 맛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 포도주 맛을 본 사람 보니까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입을 짭짭 다 잡혀고는 이 포도주가 좋습니다. 좋은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아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었습니까? 보통 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는 다 마시고 취한 다음에 취한 다음에는 좋지보단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아니 아직까지 이렇게 최상급 포도주가 남아있었느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묻지 않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순종할 때에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맛없는 것들이 맛있는 가치 있는 것들은 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봉사할 때에 이 포도주를 누구 하는 것입니까? 오신 손님에게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대접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맹물을 떠다가 남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할 때에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림교회는 40년 전에 창립이 될 때에 예배 볼 곳이 없어서 가만히 꺼지기에 며칠 둘러앉아서 기도하다가는 예배 볼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예배 볼 장소가 없이 이렇게 올 때 갈 때 없이 옹막내하다가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서 오늘의 40년 지난 오늘날 우리 수복구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된 광림교회가 이 배나무 밭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쓰고 6만 4천여 명의 교인을 가진 성전가 된 것은 배나무 밭의 기적이요. 저 광주 오표면 주자리에 옛 철터에다가 3천여 평의 아름다운 수도원을 지어서 세계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여 그들의 고백이 하면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기도원이라고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도 오표면의 절간 도우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고 저 충북의 백운산 계곡에 청소년들을 위한 수양관의 계곡이 일어났고 춘성국 안보리에 의지할 듯 노인들을 3천여 평을 만들어 사랑으로 베푸는 그 계곡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스크바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상파울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동경에도 오사카에도 마닐라에도 오늘 의지할 데 없고 예배 볼 장소 가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광림교회가 40년 후에 오늘의 기적은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놀라운 기적을 우리 광림교회가 체험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 비명항아리에 물을 채우시어 텅텅 비어있는 저들에게 사랑의 단비를 내게 하고 사랑의 물을 붓고 그것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비명항아리만 안건이 현대인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기쁨이 충만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오늘날 광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적의 잔치의 기적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봉사할 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돌 돌려갈 때에 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더 좋은 것 최선의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미래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잔치집의 기적으로 믿음과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처음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렇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의 모임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저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일반 세상 일은 처음에는 좋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건 처음은 다 좋습니다. 처음엔 다 좋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얼마 지나다 보면 씁쓸해집니다. 실망과 좌절로 끝나게 되고 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세상일은 처음은 좋다가 나중에는 실망과 슬픔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상 향락이 죄를 짓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죄를 짓는데 기뻐하지만은 결과는 나중에 가서는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지 못합니다만은 나중에는 최선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멸관이 찾아오고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가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 지금도 내가 상상 못했던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참고 견디느라면 아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참고 견디고 나갈 때에 더 맛있는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 저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잔치집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으로도 풍성한 것을 얻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운동권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두 평 되는 독방에 2년 반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읽을 거리는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독서도 허락지 않는 그런 독방에 갇혀 있다가 목사입니다. 그분이 제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는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시간을 약속했는데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보니까 눈에 살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인데 투쟁하던 분입니다. 근데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를 찾아왔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창고등학교 출신인데 1980년도인가 목사님이 거창고등학교에 설교할 때에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운동권 목사가 되어서 감옥에 2년 반 동안 갇혔다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눈동자에 살기가 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목사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창창하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대적인 것을 붙들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허무감에 빠지고 좌절에 빠집니다. 그분이 운동권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정력을 바칠 것인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정의는 좋지만은 정의와 함께 사랑이셔야 되고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야 되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만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 불쌍한 이들을 돕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고 마음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될 때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 성령을 말씀을 주고 우리 제 설교집을 주었더니 나갈 때 보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또 한 번 은혜합시다. 또 한 번 상담합시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창조적이고 맹물이 포도주야 되게 하는 것, 기쁨이 환장에 기쁨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자 할 때에 그분은 이제 설교집을 가지고 나면서 웃음을 띠면서 다시 목사님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믿음과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보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보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불교의 한 도승께서 별세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신문에 뭐 굉장히 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스님이 한 번 세상 떠났는데 이래야만 되느냐, 바비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화장을 할 때에 거기서 이 사리가 얼마나 나오느냐 모두 다 궁금해서들 텔레비를 들고 신문을 보았습니다. 이 사리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사나 과학자들의 얘기들 하면은 우리의 몸에 누구든지 사리와 같은 그런 돌덩어리들이 생겨날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할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과학자들이 이해하면은
우리 몸에서 그런 돌 담석과 같은 것, 요석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개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지금 대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 훌륭한 도사도 스님도 나중에 이 몸에 살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도를 통한다 안 했다 그게 얘기가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치집의 종교, 우린 우리의 몸에서 뭘 무슨 돌덩어리가 얼마나 나왔느냐는 그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따 왜 사는 동안에 몇 사람이나 저들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해 내느냐, 그의 영혼을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했느냐, 오늘과 죽은 다음에 내 몸을 태워서 거기 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 김 집사님 어떻습니까? 내가 광림교회 김모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여기 와 있습니다. 나도 이 김모 집사님 때문에 몇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하나 둘 셋 넷 몇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이것이 멸관을 쓰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나도 로스와 사람이 하늘나라에 와서는 내가 광림교회 선교하는 선교비를 통해서 로스와 사람이 공산주의에 있다가 예수 믿고 여기 왔습니다. 광림교회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몇 사람이 저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지. 몇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로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몇 사람이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우리 광림교회 때문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멸관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요소인데,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잔치집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자란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가운데서 기점에 동참하시어 궁극적으로 더 좋은 축복을 받으시면서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왔사오니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옵시며 좀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한더 맛있는 포도주가 기다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광림교회 미래 후에 하나님의 더 영광된 일이 기다린 것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